안녕하십니까. 윤이흠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강의인데요. 그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다종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 다종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 세계관이 한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인 사랑을 각 세계관마다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한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종교가 고유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현상마저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종교 상황 안에서 한 사회가 여러 가지 그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오는 혼돈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를 이제 그 제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종교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가피하게 가치관의 혼돈, 그 절대 가치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가치가 여럿이 있으면서도 절대 가치는 자기만이 우월하고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은 그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혼돈을 사실상 혼돈과 갈등을 사실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혼돈이 사실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때만 빌어서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는 문제가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는 나를 상대방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나의 그 세계관과 상대방의 세계관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길을 가르쳐서 이렇게 그 절대신념체계와 절대신념체계 사이에 서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은 결국은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똑같이 절대신념체계, 절대적인 세계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다종교 상황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갈등과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가 공존하면서 또는 여러 절대 신념체계가 공존하면서 신념체계와 신념체계 사이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바로 우리는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단순히 여러 종교가 있다든가 여러 신념체계가 공존한다, 여러 주장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침착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밝혀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또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갈등과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양쪽의 양면의 그 노력이 같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다원주의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원주의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우리는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종교 상황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대안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상대방을 나와 같이 인정해주는 태도에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조화라고 하는 그 하모니, 조화라고 하는 문제가 대안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조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그 의견과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주장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특히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거부해야 되느냐?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 속에서, 타자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타자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교인이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인이 저렇게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절대 신념체계 그 확신에 차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이렇게 내 생각 같은 건 용납할 수 없구나,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기독교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불교인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불교인이 포용력이 있는 것은 불교인이 그 불교적인 사유의 형식 자체가 굉장히 포용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마지막에 불법이 정말로 기독교 가치관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나 불교나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인데 비해서 상대방은 절대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절대로 대화,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는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대화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상대방 안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예컨대 정말로 저렇게까지 자기 신념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생활과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만약에 그 진실한 불교인을 만나서 그의 삶의 내용을 잘 들여다본다면 불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못지않게 자기네 그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 세속적인 욕망들을 다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교인이나 또는 그 불교인들이 기독교를 다 많이 들여다본다면 기독교인들이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불교인들보다는 어그레시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는 왜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까? 어그레시브한 태도를 취할까? 그것은 마치 불교인이 그의 종교적인 이상을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다 포기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절대 신념 체계를 또는 절대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외형적으로는 아주 어그레시브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속내는 한판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절대 신념 체계를 믿는 종교인은 절대 신념 체계를 믿는 다른 종교인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태도에서 뭘 하는 그런 일종의 기복적인 태도인 경우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현대사회, 과학적인 사회 또는 현대사회 민주적인 질서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근본적으로 이제 기복적인 태도에 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안정이 되고 과학 정신이 그 사회를 잘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면서 민주화가 되고 평등화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예컨대 그냥 평준화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기복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마련입니다. 이 점은 제가 한마디를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서구라파에서 유럽에서 그 사회보장제도가 그 막 갑자기 발전되니까 사실은 2차 대전 전후였습니다. 전서부터입니다.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복 종교가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큰 캐테드랄이라든가 또는 그 대형교 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죠. 한국이라고 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진행에서 자유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기복은 역시 그들의 기복 인구의 그 정신적인 태도 또는 교육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산 이것이 기복을 약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전 종교의 사상 따라서 우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전 종교와 고전 종교 그 정말 제대로 된 종교와 제대로 된 종교들 현대 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또 기능하는 것이 의미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는 종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문제가 이제 그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종교 안에서도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타종교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공동점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저는 한 예만 들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삼소회라고 하는 그 회가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으면 가보진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회가 출범해서 시작되던 그 80년대 초반서부터 저는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불교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가톨릭 수녀 그리고 원불교 정녀들 이런 그 세 그룹의 이제 여성 수사들이 모여서 침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하고는 상관없이 정말로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또는 한 남자가 세속을 버리고 이렇게 그 사생활을 승려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수도 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전문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전문 수사가 됐을 때 세속적인 욕망 그야말로 기복적인 욕망을 거의 다 포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단입니다. 아니 그 결단은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바로 이 세 여성 수사들은 바로 상대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교리하고는 관계없이 만나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현대 그 종교사회에서 기독교가 불교를, 불교가 유교를, 또 천도교가 기독교를, 기독교가 천도교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대방, 나는 절대적이지만 상대방은 절대적인 신념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신념을 갖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절대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상,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 사람은 나하고 전혀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데도 어쩌면 비슷한 점도 있어.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비로소 다원주의가 출범이 되는 겁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 그것은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다원주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세계관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며 질서이겠습니다. 만약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가 다종교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플루랄리즘, 이 종교 다원주의가 잘 정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또는 현대사적인, 현대문화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세계 인구가 형성하고, 갖게 되는 이 종교 간의 그 종교 간의 갈등에서 오는 세계적인 질서의 불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우리의 다종교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다종교, 한국에서 우리들이 다종교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다원주의 질서가 바로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구촌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종교 상황, 한국의 다종교 상황의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다종교 상황의 질서를 유지할 때 바로 그것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은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실험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그 대전제를 그 대화를 종교 간의 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는 이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 문화 질서를 새롭게 유지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혼돈스러운 오늘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며 또 극복해야 마땅한 그런 거 가치 있는 일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순간부터 여러 종교들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오늘의 이 현장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비전과 그걸 넘어서 세계 사회에 대한 하나의 사명감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종교 상황의 혼돈은 그것이 혼돈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그 문화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그
과정에 들어섰다 하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사명을 가졌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될 건가? 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그 다종교 상황의 태도는 과연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숨어져 있었던가? 우리는 어떤 전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종교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종교로 인해서 민족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분열돼 본 적도 없었고 또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그런 그 이유는 뭐였던가? 이것이 바로 다종교 사회를 다원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원주의 질서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며 기반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아리랑의 노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리랑 저는 1990년대에서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런 데를 이제 쭉 다녔습니다. 제가 이산가족 10살 때 6.25를 맞이했고 그러면서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북은 못 가봐도 우리 사촌들인 중국에 있는 교포들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포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가는 데마다 저를 만나면은 거기 있는 교포들이 아리랑을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렇게 눈물이 나죠? 나만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아리랑 여러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나를 버리고 가신 이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뭐 여기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노래의 전념일 수가 있어요. 전념과 후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가신 이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노래는 1926년에 나은규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만들었다고 주제곡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소개되면서 우리 민족은 어디를 가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사랑하는 민요가 되어버렸죠. 따라서 이 노래는 뭐 몇 년에 만들어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리랑 노래는 분명히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유형의 아리랑들을 아주 짧게 요약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은 역시 우리가 부르는 지금 이 아리랑은 역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애끼는 노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리랑을 부를 때 아마 감정 이것은 아리랑이 우리 민요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한마디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노래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노래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노래는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 틀에 맞춰서 이야기 틀 안에서 해석이 돼야지 밖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주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말로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야기만 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동의 굉장히 중요한 그 고대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민요 같은 것을 하나 소개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중동의 고전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길가메시라는 황제가 신이었다고 반신이고 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천상천하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시둘이라고 하는 작부,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기생이겠죠. 술집 기생이 있는 데 가서 쉬면서 맥주를 한잔 먹을 때 그 시둘이라고 하는 작부가 길가메시라는 사람한테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는 생명은 그들이 차지하고 인간에게는 죽음만을 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길가메시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매일 즐기십시오. 당신의 손을 잡고 재롱을 떠는 자식을 보고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아내와 행복을 누리시오. 이 노래는 제가 대학원 학생 때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 일장 충몽인데 아니 놀고 어찌하랴.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길가메시는 구약 성경 이전에 있었던 중동의 창조 신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죽음을 인정한다면은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그런 세계관을 인정했을 때만 길가메시의 생각을 이 길가메시 노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문헌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세계관이 인간은 신들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는 것입니다. 신들입니다, 이때는. 자, 그렇다면 노세 젊은 옷에 인생 일장 충명인데 아니 노고 어찌하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세계관의 맥락 안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죠? 마치 다다이즘. 아주 그냥 무책임한 멜랑콜리즘이라든가 무책임한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거로 방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노래가 방종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오래전에 처연가를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연가 이런 거죠. 동경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일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가락이 넷이어라.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 거. 본디 내 것이다마는 둘은 본디 내 것인데 앗은 것을 어찌하랴. 뺏긴 것을 어찌하랴. 이것이 신라의 향가 25편밖에 안 되는 향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길가메시를 읽을 때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노래는 흔히들 무슨 에로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에로티즘일까요? 아니에요. 이 노래는요, 곧바로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는 궁중무로도 돼 있고
조선조에서 궁중문화가 있었고 지금도 궁중문화 아니 그 지금도 이 저 그 향가 그 청연가가 무용으로 이제 전수되고 있습니다. 섹스 얘기일까요? No.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노래 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부르고 달밤에 처형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저 역신이 부인과 같이 그 처형의 부인과 같이 있던 역신이 앞에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처형 당신이 있는 곳에는 내가 나타나지도 않겠다. 당신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만 비로소 이 저 동경 밝은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생 가슴 내 것을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랴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역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저 병을 낳는 귀신이 부인이 있는데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아, 그런데 처형은 이 노래를 통해서 달밤이었는데 달밤에 이제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노래는 불륜의 현장을 발견했으면서도 그 불륜의 현장에 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혹감이었어요. 내 것인데 빼앗긴 그 당혹감. 그러면서도 당혹감에 대한 그 당혹감을 전혀 감출 의사가 없는 거죠. 전혀 그 완전히 개방하면서도 개방적으로 자기의 그 당혹감을 표현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야 너 이럴 수 있느냐 넌 뭐냐 하면서 제3의 도덕률로 기준 도덕률의 기준에 가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일단 추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 일단 추세우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달밤의 체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형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형은 감성적으로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성적으로 대단히 솔직했습니다. 감성적으로 솔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우선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흐트러트려서는 안 되겠다. 감성적으로 이제 솔직하면 결국은 주저앉아서 앙 울어버리든가 야 너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 일단은 나 자신을 추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추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이성은 통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자아의 통일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대표적인 이성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처형가는 감성적으로 솔직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성적인 노력 감성적으로 솔직하면서 이성적인 노력 이 두 개가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 있던 상황이 바로 춤으로 나타나는데 이 감정에 솔직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이성적인 노력 이 둘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처형의 태도 앞에 병을 갖다주는 역신은 굴복한 겁니다. 당신은 위대한 인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처형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자랑스러운 인간, 위대한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감성적으로 솔직해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법부터 먼저 내어오면서 감성적으로 솔직하지 않은 것, 이것은 인간의 자격 가운데서 어느 중요한 부분이 탈락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감성적으로 솔직하게 되고 해서 나 자신을 그 흐트러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감성적으로 솔직하고 지성적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지성적인 노력. 이 둘의 조화를 일으켰을 때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감성적으로 솔직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신라인의 처형의 멋이었습니다. 여러분, 멋, 우리는 멋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멋, 무엇이 멋이죠?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엇, 그 멋이죠. 처형관은 이렇게 한국인이 신라시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한국인의 고유한 멋의 감정을 잘 보여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두 사람의 선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 대명이 이제 두 사람을 각각 찾아갔습니다. 먼저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가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공자님 말씀만 그냥 두 시간을 쫙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들이다가 제자들이 나오면서 두 시간 후에 나오면서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선생한테 가니까 이 선생은 그냥 그 한 80% 정도는 그 공자님 말씀을 하는데 그 한 20%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깔 웃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선생님 뭐 학생들이 뭡니까? 선생님 정말 멋있어. 이것이 멋입니다. 감성과 이성의 조화. 감성을 억제하는 것. 그것은 한국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감성, 감성대로 자유롭게 놔두고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규제할 줄 아는 것. 감성과 이성의 그 조화. 이것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바로 처형가가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역신이 처형한테 이제 그 항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고려에서도, 처형무를 했고. 이게 사실은 굿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섹스 얘기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다음에 그렇다면은 감성적으로 솔직하고 이성적으로 이 자아를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이 조화 이것이 다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가시리 같은데 이제 있겠죠? 나타나죠? 여러분 처형 가시리 이런 거죠. 달아 높이검도 다샤 어디 어기야 머리검 비치오시라 어기야 아웅돌이 저제 너르신 거여 거기야 드진 대를 디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돌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 논데 점결을세라 거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들이 여러분 그저 다 아는 노래고 이제 그런데 결국 여기에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저 멀리 갔는데 타양에 갔는데 정말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죠. 여기서 끝납니까? 고려 가사 가시리 가시리 가시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서냐면 아니올세라 서른님 보내 없나니 나난 가시는 다 도시오소서 고려 가사 간다 하더니 정말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정말 돌아오세요. 그러나 이런 감정의 솔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죠. 여기에 무슨
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어떻게 그 뭐랄까요? 저 색칠을 한다든가 또는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솔직하게 감정이 아주 100% 솔직하다. 그러면서도 서련님 본의 없나니 가시는 다 도셔서 정말 그 아끼는 그 님을 보내니 가는 것 같이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그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주저앉아서 저 가는 사람 그 다리를 붙잡고 말이죠. 앙 울어버린대도 나 못 가. 나는 날 두고 너는 절대로 못 가. 뭐 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한국인의 정서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근대에 들어와서는 다음과 같은 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이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어갈 것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리다.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 진달래꽃이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도 마치 가시리와 똑같은 그냥 그 진달래가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 감성은 꼭 같죠. 시적인 정서는 같죠. 감성적으로 이렇게 솔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애인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감성적으로 정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가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주저앉아서 앙 운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다시 교묘한 그 저 술법으로다가 위협을 주는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나는 나 자신의 그 감성과 감성에 솔직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면서 끝까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연가에서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 뽕짝이라는 거 있죠. 그 저 유행가. 80%는 바로 이런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그 저 현대 음악 가운데서는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는 거 그냥 뭐 감성적으로 솔직한 것만 끝나는 수도 있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대 그 유행가 곡들도 이런 전통적인 그 사상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감성적으로 솔직하면서도 이성적으로는 내가 절대로 흩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한국인의 무엇? 그 한국인의 무엇은 뭡니까? 조화입니다. 바로 이런 조화를 조화 사상, 감성과 이성의 조화 사상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한국인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내가 나의 그 저 종교를 믿으면서도 타 종교를 이해할 수가 있죠. 타 종교에 대한 감정과 이성 그리고 그 타 종교를 대하는 내 태도 안에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지, 이제 버리질 않으면서도 감성적으로 타 종교에 대한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비로소 그 다음 문제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에는 그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정서의 구조적인 체계가 전제가 되고 이런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인의 멋의 사상이 우리의 그릇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유의 그릇을. 따라서 이 한국인의 사유의 그릇은 멋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멋을 추구하는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멋의 그릇 안에 유교가 바뀌었을 때 담겨졌을 때 한국적인 유교가 됐고 불교가 담겨졌을 때 한국적인 불교가 되고 기독교가 담겨졌을 때 한국적인 기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기독교
예를 들어서 한국적인 개신교가 뭐 있느냐 이렇게 공격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밖에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고 아 미국 기독교는 틀렸어. 역시 한국인의 우리의 기독교가 저 오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들을 칩니다. 뭘 말하십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은 한국의 정서 안에서 형성된 이것이 바로 진짜 오리지널한 그리고 원래 기독교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태도가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기독교 그 안에 한국인의 기독교, 기독교인들도 역시 무엇이라고 하는 문제를 유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전부 다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유의 형식이 있고 이런 전통적인 사유의 형식이 곧바로 다종교 상황에 그 다원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모세 사상이다. 따라서 이런 그 다원주의 사상을 삼을 수 있는 이 모세 사상, 조화 사상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 다시 재공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전통을 보면서 우리 전통에 있는 장점을 다시 우리가 재공유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재생산이고 사회화 과정이겠죠. 이렇게 재생산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쉽게 한국의 다원주의 사회로 형성해야 되겠고 또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를 우리가 형성한다면 이는 곧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한 작업이 바로 지구촌의 오늘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